KDBS 리포트 나이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대의 가치, 세종과 가치, KDBS 리포트 나이트 어느새 세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과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홍주영입니다. 2회에 이어 오늘 방송도 KDBS 전준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화에 이어 오늘도 리포트 나이트에서 인사드리게 된 KDBS 아나운서 전준우입니다. 분명 두 번째 방송인데도 여러분들과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새롭네요. 선배님, 자주 불러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하죠. 지난 방송에서 이 멋진 보이스의 주인공이 대체 누구냐? 청취자분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우 아나운서가 지난주 방송 끝나고 너무 아쉬워하셔서 다음에 분명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바로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제가 방송 전에 리포트 나이트 오늘 주제를 살짝 봤는데요. 다행히도 혼자보단 둘이, 또 둘보단 여럿이 가야 즐거운 곳이길래 또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아니,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가 천직인 듯한 준우 아나운서, 말씀해주신 힌트 덕분에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주제가 점점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다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얇은 긴팔 옷차림이 늘어나고 선선한 날씨에 걷기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요. 준우 아나운서는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단풍과 푸르고 높은 하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그 하늘을 따라서 자유롭게 훌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은데 주영 아나운서님은 어떤가요? 아, 저도 동감이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가을은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그리고 연중 많은 행사가 개최되는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행과 축제는 혼자 가도 재밌지만 또 준우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이나 여럿이 갔을 때 우리만의 즐거운 추억을 쌓기에 참 좋은 곳인데요. 오늘 리포트 나이트에서는요. 가을맞이 특별편으로 세종축제와 관광명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축제와 여행 모두 참 좋아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두근거리는데요. 끝까지 미리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나들이 명소는 2부에서, 1부에서는 축제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DBS가 위치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도 캠퍼스 내 가장 큰 축제인 대동제가 10월 5일과 6일에 열립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화요일 방송을 먼저 들으시는 분들은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최대 축제인 세종축제도 한글날 전후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DBS 리포트 나이트는 화요일 저녁 6시 15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스피커와 유튜브, 그리고 격주로 세종 FM 98.9MHz에서는 그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 20분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기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화요일 방송을 먼저 청취하시는 분들께는 축제에 대한 기대를, 또 격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미 다녀오신 분들께는 추억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곳곳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리포트 나이트를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점을 맞춰볼 축제는 지역 최대 축제인 세종축제인데요. 어디에서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리포팅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시죠.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네,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10월에 연휴가 있기도 하고 또 축제와 어울리는 신나는 곡이라 더 기대감을 키워주는 것 같은데요. 3년 만에 열리는 세종축제, 어디에서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세종하면 한글날을 빼놓을 수 없죠. 세종시 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세종축제, 한글날 전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됩니다. 2019년엔 세종호수공원에서만 개최되었었는데 올해는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금강보행교까지 장소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넓어진 장소만큼 쌓을 수 있는 추억도 더 많겠죠? 세 곳 모두 세종시의 유명한 관광명소인데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공간과 더불어 이번 세종축제, 이전과 달라진 점이 많다고 합니다. 세종시 관련 정부 부처와 전문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 예술가들이 축제의 단순 관람과 참여를 넘어서 직접 출연자로 출연하고 기획자로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며 시민들을 위한 큰 축제의 마당을 펼칩니다. 무대 공연과 전시, 과학 체험과 녹색 체험, 거리 공연과 서커스, 낙화놀이와 폭죽까지 축제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테마로 연결되고 공간에 녹아들어 시민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린 세종과 고래의 첫 만남을 수상 불꽃쇼와 퍼포먼스로 그려낼 개막쇼 고래의 꿈, 축제장 곳곳에서 한글 모양의 몸짓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 한글 번개춤사위 나란말싸미, 아이들을 위한 한글 종이 놀이터와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인 세종과학지편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술이 흐르는 세종호수 초록동네, 금강보행교에서 열리는 다리위 서커스, 오아시스,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는 세종보헤미안 락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특히 축제 기간 중 한글날 당일에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 팀인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산 초음속 항공기로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에어쇼를 세종중앙공원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니, 이야,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축제로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라 그런지 정말 많은 공을 들인 게 느껴지는데요.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축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요, 2022 세종축제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종축제가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축제로 대왕 세종을 기념하는 축제였다면, 지금부터의 세종축제는 세종대왕의 자주, 애민, 실용의 철학을 시민의 일상과 활동에 적용하고 창의적인 세종의 실천을 시민의 활동으로 이어가며 친숙한 세종을 만나는 축제가 된다고 합니다. 미래도시 세종시에서 세종대왕이 꿈꾸던 가치를 실현하고 선도하는 시민 세종을 만들어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축제 2.0의 슬로건은 걷다, 쉬다, 놀다, 미래도시를 만나다입니다. 공원의 소풍 가득 축제 현장에 나오고 호숫가의 쉼터에서 쉬다가 축제에 취해 자연에 동화되어 놀다가 미래도시의 문화를 만나는 축제가 세종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축제 전에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색다른 의미로 이번 축제가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녀오신 분들께는 방송을 통해 추억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또 내년에도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못 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년에 꼭 방문하셔서 올해 목까지 두 배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방송을 통해 축제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슴이 뛰는데요. 꼭 한번 함께하고 싶은 지역 최대의 축제입니다. 아직 방송 끝이 아니죠? 기간이 한정된 축제에 아쉬움을 달래줄 가을 나들이 명소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들으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때꼭이 노래를 듣는데요. 그때마다 늘 가슴이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1부에서 살펴본 세종축제와 더불어 곧이어 살펴볼 우리 세종시의 관광명소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나날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명소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장소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공원인 세종호수공원입니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세종호수공원. 무려 축구장 62개를 합친 규모라고 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여러 공연이나 축제의 무대가 되는 것은 물론 낮과 노을 지는 저녁 그리고 야경이 같은 날이라도 시간에 따라 공원이 보여주는 풍경이 달라서 늘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세종호수공원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형형색색의 조명이 물 위로 내려앉은 찬란한 야경, 선선한 가을, 나들이 하시면서 천천히 호수공원 둘러보며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넓은 만큼 운동을 하시거나 가을바람 맞으며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나들이 명소는요. 저처럼 야경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올해 개통된 금강보행교입니다. 올해 개통된 만큼 아직 존재를 모르시거나 방문해보시지 못한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금강보행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1446m로 만들어졌습니다. 2층 구조로 제작되었는데요. 1층엔 자전거 도로가 있고 2층엔 보행자 도로를 두어 자전거와 보행자의 혼선을 막았습니다. 각종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나들이에 재미를 더해주고요. 한 바퀴를 도는 데는 대략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이니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보행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밤인데요. 오색 찬란한 야경이 걸음에 색채를 더해줍니다. 특히 보행교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넓은 한 바퀴의 보행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카메라 렌즈에 다 담기지 않는 풍경을 눈으로 직접 감상하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세종의 명소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바로 국립세종 땡땡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세종의 자랑인 국립세종 수목원입니다. 무려 축구장 90개를 합친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네요. 그 규모만큼이나 도로와 가까운 도심에서도 수목원의 유리 온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립세종수목원이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립세종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조성된 국가수목원입니다. 한국전통정원, 어린이정원, 희귀특산식물원과 사계절 온실 등 계절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꽃과 식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두고 가을에 가족, 친구와 함께 나들이 오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나이트, 세종축제와 명소들을 살펴봤는데요. 다녀가신 분들, 그리고 다녀가실 분들께 추억과 유익을 더하는 시간이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유와 행복의 가치. 지금까지 KDBS 리포트 나이트.
제작 기술의 홍주영, 진행의 전준우, 홍주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